저는 오늘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강국이었고 대국이었던 애굽이 망한다. 애굽을 내가 심판한다. 애굽을 내가 저주한다. 다시는 애굽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와 애굽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예언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나라가, 잘 나가던 기업이, 잘 나가던 사람이 너 망한다. 너 이제 오늘부로 너는 끝이다. 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청청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고 앞뒤 사방이 캄캄할 것입니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지금도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가 망하느냐, 내가 왜 버림받느냐 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가장 그 시대에 아직 바벨론 나라는 등장하기 전이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 강국으로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큰 나라였고 감히 애굽을 향해서 어떤 나라도 전쟁을 일으킬 만한 큰 군사력이라든가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애굽을 등가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은 망한다. 애굽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애굽은 이제 완전히 이제 세약하여져서 애굽은 등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셨으니까 2600년 전에 애굽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요. 애굽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이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번도 세상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26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중동 땅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도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교육, 모든 스포츠 분야, 모든 분야에서 항상 뒤처져서 애굽은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나라, 지금도 빈곤에서 허덕이는 나라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애굽을 저주하고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바로왕이 말하기를, 애굽이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강이라. 나일강에서 모든 것 중에 애굽을 흥하게 하였고 부유하였고 번영하게 하였으나 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고 나일강을 내가 지었다라고 애굽 왕 바로가 교만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 귀절에 보니까 인자여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다시 애굽은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애굽은 다시는 이제 중동 땅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배에 미움당하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비가 술 먹고 벌거벗은 몸으로 천막에 누워있을 때에 함이 아비를 조롱했습니다. 그때에 노아가 술이 깨어 일어나서 함에게 하는 말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고, 그 말씀이 지금도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은 저주를 받아서 노아 때로부터 버림받은 그 자손은 지금도 빈곤과 가난과 질병과 지금도 저들은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아의 저주를 받던 노아로부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고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이 지금도 풀어지지 아니해서 지금도 함의 자손들은 빈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샘은 복을 받을지어다, 샘은 창대할지어다, 샘은 잘될지어다, 샘의 자손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후손들입니다. 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도 창대해질 것이다. 야벳도 잘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야벳의 후손들이 또한 이 땅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잘 살죠? 아시아가 잘 살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겨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잠근 것을 하나님이 풀어야지 인간이 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일강은 내 강이라,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나일강을 내가 창조했다, 나일강에서 모든 포와 번영이 옵니다. 모든 나라는 다 가뭄으로 인하여 불황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떨어져도 애굽 땅은 가나안에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해가 없어요. 기근의 해가 없습니다. 불황의 해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을 한 번도 가난 때문에, 먹는 양식 때문에 저들이 고민한 적, 염려한 적이 없어요. 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저들은 악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악어의 갈고리,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붉게 하고 네 비늘에 푸른 강은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악어를 갈고리에다가 묶어서 이 갈고리에 묶은 악어를 나일강에서 빙빙 돌면서 모든 고기들이 비늘에, 악어의 비늘이 닿게 한 후에 하나님이 그 갈고리로 악어의 입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짐승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짐승들이 그를 먹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와 내 강에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식물로 주었습니다. 예. 다시는 이제 강성하지 못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는 이제는 예,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애굽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2600년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애굽은 아무런 세계의 역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굽은 힘이 없습니다. 한때는 이처럼 강성한 나라였고 한때는 이처럼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일등 국가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한순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의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의 사막과 항무가 되리라.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는 짐승이 살 수가 없어요. 풀 한 포기 없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짐승과 곤충이 살 수 없어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애굽이 망하고 애굽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 그때야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가 그때야 나 여호와가 창조자여 구원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의 심판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애굽이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애굽은 여러분 2600년 동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서서히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은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열국, 태국, 제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애굽을 강성한 나라를 꺾으시고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을 애굽을 일어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와 이 모든 시기를 다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아래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는 토기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뭡니까? 진흙이 한 덩어리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천한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강하게도 되고 약하게도 되고 여호와의 손에서 부하게도 되고 여호와의 손에서 가난하게도 되고 여호와의 손에서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도 된다고 예레미야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하나님은 명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명품. 명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짝퉁도 있습니다. 짝퉁은 거짓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에서 존귀하게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여호와의 손에서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가 나오고 군을 움직이는 육군 참모총장도 별을 다는 자가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군을 움직이는 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0년 전이죠. 80년 전에 어린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교회를 나오니까 그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미국 할머니 권사님이 야 너는 앞으로 장차 큰 자가 되겠다. 예, 큰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겠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겠다. 예. 그게 누굽니까? 메가다입니다. 메가다. 메가다가 어릴 때 교회를 나가면 권사님이 늘 그에게 야 너는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가 되겠다. 그가 바로 메가다 사령관입니다. 그가 별을 달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 2차 대전을 종식시켰고 대한민국의 저 6.25 전쟁을 종식시켰고 저 일본의 모든 야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린 자가 바로 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 예, 유럽의 총사령관 미국의 총사령관 바로 메가다입니다. 메가다. 여호와의 손에서 어린아이가 별일 없이
그저 시골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장차 세계를 평화를 주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자로 무명의 사람을 별을 달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작전하고 그가 전쟁 중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과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애굽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애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애굽이 하루아침에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못합니다. 2600년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애굽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 29장에 이미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흥하고 망하고 크게 되고 작게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현재 미래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미국은 불과 400년 만에 이처럼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서 100명의 성도들이 캐나리보짐을 짊어지고 돛담배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한번 저 미지의 세계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한번 차려보자. 그 사람들의 결단으로 오늘날 400년 만에 여러분 미국을 등가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왕정 정치에서 민주국가 대통령을 세운 첫 번째 나라가 미국입니다. 온 세계는 다 왕정국가였어요. 대한민국도 왕, 일본도 왕,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 한 나라가 없어요. 첫 번째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앙을 보시고 제단 쌓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400년 만에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스포츠, 모든 교육,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예? 이 유펜 능가할 만한 이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저 해군, 예, 또 육사, 뭐 공사, 해사, 예, 군을 이만큼 예, 앞서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 속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손녀들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머니 신앙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 제단 쌓고 그 배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먼저 섬기고 감사하고 예물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부와 영화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저주받을 인생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인생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목마른 곳에서 그 고통하는 곳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할 저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굶주림이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70년 동안 자기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믿은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 환난당해서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불행한 사람을 다윗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짐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면 등불이 꺼집니다. 그 인생은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지라. 대저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입니다. 다시는 애굽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에 애굽은 지금도 잠잠합니다. 거대한 중동 땅의 한복판에 노란자 위에 세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애굽을 갔습니다. 참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애굽을 여행하고 애굽의 시내사를 보고 애굽의 여러 가지로 카이로, 예, 이집트 이 수도가 카이로죠. 그걸 보고 나일강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예,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비자를 통과해야 이스라엘 땅을 들어갑니다. 형편없어요. 애굽은 애굽은 막 창문도 깨지고요. 그 비자 받고 그 아주 중요한 데 아니. 그런데 바로 건너가면요 에어컨이 나오고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자마자 야 하늘과 땅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천지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나. 애굽의 경비들은요 모르겠어요. 빨래를 해 입는 건지 안 해 입는 건지 한 달도 더 된 것 같아. 그 경비병들 옷 입은 거.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면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중한지 몰라요. 여기는 뭐 가든 말든 뭐 그냥 애굽은요.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애굽 땅은 보기가 흉측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땅은 그냥 막 여러분 잔디밭에 그냥 그 호수를 다 해가지고 물을 쫙 주고 오아시스가 있고 야자나무가 있고요. 벌써 달라요. 이스라엘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이스라엘 딱 거기 들어가면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기는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도 애굽 땅 거기 심사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 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 오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협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생 끝이라고 하는 이제 인생 절벽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절벽에서 다시 일어서고. 시편 21편 6절에 보니까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중앙일보를 보면서 참 놀라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심철이라고 하는 31세 된 이미 98년도에 저 이북에서 탈북자입니다. 탈북자. 참 기가 막혀요. 아버지 어머니 90년대에 막 아사가 일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굶어서 죽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굶어서 죽었어요. 그 심철이라고 하는 31세 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10살 여동생은 7살 살 길이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그냥 그 나무에다 그냥 관을 짜가지고 그냥 산에다 묻어버렸대요. 나무도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사느냐. 사는 길이 없어요. 북한에 있으면 주저앉았으면 굶어 죽을 판이고 여기서 돌파구를 그가 10살 된 어린아이가 이 10살 된 어린아이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넜어요.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잠시 있다가 이 아이가 탈북자가 되어서 어린 동생을 데리고 98년도에 한국을 왔습니다. 한국을 온 지 이제 거의 20년이 넘어갑니다. 20년이 넘어가는데 참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한 4만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있대요. 탈북자가 있는데 이가 계속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계속 도전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다섯 번 떨어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로스쿨 다녀도 5번 시험에 낙방을 하면 이제는 재기를 못합니다. 끝입니다. 5번 하면 이제 너 다른 직업 가지고 너 세상에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10번 떨어져도 또 보고 또 20번 떨어져도 또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5번으로 정했습니다. 5번 떨어지면 이제 변호사, 검사, 판사 못합니다. 그냥 끝입니다. 거기서 꼭 떨어지면. 왜냐하면 그게 낭비가 너무 많잖아요. 또 그냥 하고 또 해요. 그게 뭐 보통 10만 명, 한 20만 명 되니까 노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5번째, 2022년도가 5번째 이제 마지막 도전이에요. 마지막. 예, 로스쿨 마지막 도전인데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저 풍력의 땅 캄캄한 땅에서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에 와가지고 그가 자기 어머니 다 죽고 자기 할머니 다 굶어서 죽어 이제 마지막 그들도 굶어 죽을 판인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그 겨울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결국 거의 한 3만 5천 명 탈북자가 있는데 두 번째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잘 됐잖아요. 예, 그 앞길이 확 열렸죠. 열렸죠. 45년도에 남북이 지금 평화적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일본으로부터 45년도에 갈라졌으니까 약 77년 됐습니다. 77년 전 지금 북녘의 땅에서는 2,300개 교회를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목사, 사모, 또 이 성도들 아무 필요 없는 존재다 가지고 전부 다 아우지 탕국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걸 풀어야 합니다.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김정은이가 회개해야 그 북한의 굶주름이 풀어집니다. 안 풀어져요. 누가 풀어줍니까? 아무도 북한 땅의 자유와 해방을 줄 수가 없습니다. 78년 전 그의 할아버지가
교회 문을 다 대못으로 막아놓고 교회는 창고로 쓰고 목사 장로들은 전부 다 탕감촌으로 집어넣고 그 추운데 그걸 하나님이 풀어줘야 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힘을 써도 풀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폭력의 땅을 사는 사람들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습니다. 애급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북한을 하나님이 잠겨놨어요. 이걸 회개하면서 평양에서 예, 모든 찬성들이 높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78년 전에 이 해방이 이 잠겼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풀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예,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이 결론이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스라엘이 자꾸 저 신흥 강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에 가면 괜찮을 거다. 애굽에 가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살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런데도 끝까지 왕이 버티고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애굽도 이스라엘 망한 10년 후에 애굽이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애굽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